자, 고추자채입니다. 고추자채는 다 5cm예요. 재료 썰어볼게요. 양파 양도로 잘라서 5cm 맞추고, 그 다음에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. 근데 너무 가늘게 썰시면 볶음 요리니까 숨죽어서 맛이 없어요. 그래서 그래도 한 0.3cm 정도 써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양파 채 썰어서 준비하고, 죽순은 통으로 데치고 나중에 자르셔도 되고요. 나 빗살이 안 예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. 근데 나는 채 썰고 데치겠다 그러면 채 썰고 데치시면 돼요. 자, 데칠 때 뭐 양장피랑 나왔다 그럼 한꺼번에 데치세요. 따로따로 데치면 시간 가니까. 자, 죽순 채. 그 다음에 표고. 표고는 다 잘 불려진 거 나와요. 자, 기둥 제거하고, 그 다음에 물기 많으면 물기도 제거하시고, 두께가 두꺼우니까 포를 한번 이렇게 뜰게요. 5cm 이미 되니까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. 이렇게 가늘게 또 채. 그 다음에 시험에서 고추자체는 피망이 나옵니다. 고추가 아니라 중국 고추는 피망보다 조금 더 가늘고 약간 고추보단 크게 생겼어요. 일단 결대로 5cm를 하는 거예요. 이 방향으로. 네, 이 방향 아니에요. 그래서 보통 5cm보다 조금 넘거나 약간 작을 수 있는데 우를 이렇게 그냥 잘라서 크게 잘라서 버리시고, 그 다음에 살짝 금구어서 안에 심을 씨를 한 번에 제거하시면 훨씬 쓰레기 편하게 버릴 수 있죠. 자, 이런 다음에 두께 법적, 근데 보통 0.3에서 0.2, 0.3 정도 썰어줍니다. 자, 그래서 고추, 피망 이렇게 다 주재료 썰어주세요. 결대로 길이 방향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야채 다 썰었습니다. 여기서 죽순 데쳐야 돼요. 자, 죽순은 끓는 물에 이렇게 잘라서 데쳐주셔도 되고, 통으로 빨리 데친 다음에 자르셔도 괜찮습니다. 죽순 특유의 냄새도 좀 없애주고요. 캔에 있던 음식이니까 한번 소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30초 정도만 데치면 되고 찬물 헹굽니다. 그 다음에 고기 썰어보겠습니다. 고기 먼저 얇게 썰어볼게요.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. 헛두셔도 돼요. 길이는 요구사항에 적힌 대로. 자,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자르셔도 괜찮아요.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요구사항에 적힌 것보다 1cm는 길게 해주셔도 되고요. 등심이 주로 나오는데 결대로 잘라주시면 돼요. 근데 결이 이렇게 일자로 나 있으면 좋은데 사선으로 나 있으면 그냥 생긴 대로 자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얇게. 이게 우리 고기가 부추잡채나 고추잡채는 초벌을 해야 돼요. 그러면 1.5에서 2배는 두꺼워져요. 나중에 안 어울려요. 그래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어붙이기 힘들면 그냥 여기서 자르고 다시 한번. 자, 볼을 아주 얇게 한번 떠보세요. 칼이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, 힘을 뺄 수 있게 칼등 위에 손가락 하나 올려놓고 뜹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결대로 채를 썰어볼게요. 하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기름기나 힘줄 있으면 빼주는 게 낫습니다. 나중에 잘 안 익거나요 통통하게 뭉쳐져서 나올 수 있어요. 초보라는 것들은. 돼지고기에는 소금 청주 밑간입니다. 자, 소금은 세 손가락 아니면 반 작은술에서 3분의 1 작은술, 청주 한 작은술 정도 해서 이렇게 밑간을 조금 미리미리 해놓으세요. 소금 녹을 수 있게. 자, 이제 고기를 초벌할 건데요. 이때는 계란을 흰자만 사용합니다. 계란은 노른자 사용하지 않아요. 초벌 때는 흰자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시고, 흰자를 거품만 내봐요. 내서 이 거품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. 약 한 큰술 정도 넣어볼게요. 고기 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.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흰자랑 달걀이, 아, 흰자와 돼지고기를 이렇게 버무려서 미끄러지게, 네,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지게 해주는 거예요. 자, 코팅 처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전부는 흰자 넣었던 거에 반. 네, 반에서 사실 소량이라 동량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섞어봐요. 섞어서 튀김처럼
아주 흥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.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질감을 좀 알아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는 초벌할 준비를 해놨고, 그 다음에 우리 기름을 튀김처럼 많이 하는 건 아니고, 그렇다고 볶음처럼 조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돼지고기가 잠길 정도로 약간 넉넉한 기름을 넣으시고, 불은 세면 안 됩니다. 젓가락 넣었을 때요, 뽀글뽀글 이렇게 반응이 있죠. 근데 요게 조금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. 지금 좀 세요. 아주 바닥에만 기포가 뽀글뽀글하게 해야 되는데 위 표면까지 뽀글뽀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기다릴 거예요. 그래서 불 껐습니다. 자, 이게 불이 높으면 뭉쳐져요. 불이 낮으면, 온도가 낮으면 얘가 흰자가 다 벗겨져서 기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요. 잠깐 쉬는 동안 뭐 할 거냐면, 그러면 이 쓰고 난 기름을 어떻게 하냐,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채로 이렇게 그냥 건지셔도 괜찮고요. 키친타월 하나 깔아놓고 고기를 건지셔도 돼요. 이거는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젓가락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. 아무 반응이 없어요. 그 온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. 조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래서 예열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돼지고기가 이렇게 준비되면 한 30초 전에 해놔도 돼요. 아주 약하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반응이 오거든요. 그럼 약불로 놔두고, 기름이 많지 않으면 약간 기울여서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넣고요. 이거를 막 흩어야 돼요. 약간 기름이 튈 수 있는데 안 그럼 빨리 뭉쳐요.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. 다 뭉치기 전에 불이 세면은 잠깐 꺼두시고 빨리 풀어서 겉면만 익혀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속까지 익히는 거 아니고 갈색 내는 것도 아닙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키친타월에 빼주셔도 되고, 이러다가 더 익을 것 같아 그러면 채랑 이렇게 볼을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얼른 이렇게 빼주셔야죠. 그래서 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부드럽게 초벌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고기 초벌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바로 볶아주시면 돼요. 자, 중식이 좀 헷갈리는 게 소금이 들어가나 간장이 들어가나 청주가 들어가나 이런 게 헷갈리잖아요. 그런 거 지급재료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 볶는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쭈루룩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. 양파, 표고, 죽순 먼저 볶고요. 세 개를 볶고, 그 다음에 고기가 좀 덜 익었다 그럼 그 다음 들어가면 돼요. 그냥 간장, 청주, 향내고 미리 챙겨놔요. 아니면은 한 작은 술씩 덜어놓으셔도 괜찮아요. 나는 느타가 맨날 쏟는다 그러면 미리 한 작은 술씩 이렇게 덜어놓는 거예요. 그러면 넣을 때 조금 편하겠죠. 자, 간장, 청주, 그리고 마지막 녹색 피망, 그리고 소금, 참기름, 이렇게 앞에 세팅을 조금 해놓으시면 빨리 볶을 수 있습니다. 볶을 때는 빨리 볶아야 숨이 안 죽거든요. 그래서 중국 요리는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볶아주셔야 돼요. 자, 기름 좀 둘렀고, 역시 양장피나 부추잡채처럼 대파만을 생각이 안 나옵니다. 그렇다면 양파로 향을 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동시에 넣으셔도 돼요.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. 그리고 저희는 아주 갈색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양파, 표고, 죽순 한 번에 이렇게 넣어볼게요. 원래 센 불로 하는 건데 나는 조금 잘 타요. 너 능숙하게 못 볶겠어요. 그러면 중불로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볶다가 그 다음에 간장, 청주 해서 약간의 향을 좀 내주고, 그 다음에 돼지고기 마저 볶고, 아까 초벌에서는요 밥만 익힌 거예요. 여기서 마저 익혀주셔야 돼요. 그 다음 넣을 거 생각해봐요. 피망, 소금, 참기름 이렇게 꺼내놨습니다. 자, 돼지 다 됐으면 피망 녹색 변하니까 바로 소금, 참기름, 그리고 바로 완성 접시. 자, 이렇게 해서 윤기나게 많이 갈변이 안 되게 하고 담아주시면 됩니다. 자, 모든 재료 잘 보일 수 있게, 주인공인 피망이 잘 보일 수 있게 약간 산처럼 쌓아서 볼륨감 있게 담아보세요. 자, 고추잡채 색깔 이쁘죠? 자, 그 다음에 고기도 잘 데쳐졌고요. 그 다음에 양념도 소금, 간장, 청주 골고루 잘 넣었습니다. 음식도 깨끗하게 담았고요. 자, 아주 어려운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채를 또 잘 써셔야 되고, 너무 까매지거나 재료가 안 익는 게 없도록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고추잡채 완성되었습니다.